웅진코웨이의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게임 기업인 넷마블이 선정됐습니다. 넷마블은 웅진 싱크빅이 가진 웅진코웨이의 지분 25.08%를 인수하는데 1조 8천여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어마은 기자. 네, 어마은입니다. 깜짝 등장한 넷마블이 결국 우선협 대상자로 선정이 됐네요. 네, 웅진그룹 자회사인 웅진 싱크빅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웅진코웨이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넷마블을 선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웅진 측은 구체적인 협상 조건에 대해선 우선 협상자와 협의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웅진그룹은 지난 3월 코웨이 지분을 MBK 파트너스에서 1조 6,832억 원에 인수했지만 그룹 사정이 악화하자 지난 6월부터 재매각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주 진행된 보니찰에는 넷마블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베인캐피털 등이 참여했는데요. 넷마블은 1조 8,60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당 9만 8천여 원 수준으로 지난 11일 웅진코웨이 종가 8만 1,400원보다 약 20% 높습니다. 사실 게임 기업인 넷마블이 보니찰에 참여하면서부터 뭐 인수 배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웅진코웨이를 인수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네, 넷마블은 앞서 보니찰에 참여하면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투자를 진행해왔다면서 웅진코웨이 인수를 통해 스마트홈 구독 경제 비즈니스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성장 둔화를 렌털이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풀어가려는 전략을 택한 건데요. 코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렌털 계정은 총 738만 개로 170만에서 200만 개에 머물고 있는 2위 사업자와 압도적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마블과 웅진그룹은 이르면 이달 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본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